찔 때는 쉬웠지만 뺄 때는 눈물나게 어려운 게 바로 살이죠. 살짝 접어보세요. 자, 만세 해볼게요. 하나, 만세. 그야말로 살을 깎아내는 것 같은 고통을 견뎌야 하는데요. 일곱, 여덟, 얼마나 힘든지 표정만 봐도 알 것 같습니다. 못하겠어. 나 못하겠어. 왜 이렇게 힘들어요? 배가 접혀서 제 몸으로 한번 해보세요. 진짜 힘듭니다. 이거 한번 누워주셨다가 만세하셨다가 그야말로 곡소리가 절로 나온다네요. 할 수 있어, 파이팅! 할 수 있어! 아 근데 네. 어쨌든 누군데 기원하는 거죠? 때로 같이 온 같이 사는 있어요. 있어요. 같이 건강해지고 싶어서 같이 왔습니다. 살 빼려다 골병 들겠어요. 자, 10분만 따줄게요. 안 돼. 체중계에 올라설 때 가장 긴장되기 마련이죠. 그런데 키는 159cm인 아내가 체중은 94kg이 넘는데요. 난 더 쪘잖아. 나 원래 뭐 먹었어. 당신의 사랑. 아내에게도 돌아가고 싶은 꽃다운 시절이 있답니다. 기다리세요. 어떤 모습일지 궁금한데요. 짠. 결혼 전 독한 마음을 먹고 다이어트에 성공한 윤정 씨. 바로 그 모습에 남편이 반했다는 겁니다. 남편을 만나기 직전에 한 20kg 정도 빠졌어요. 안 먹었죠. 만나자마자 살이 다시 쪘죠. 네. 그리고 나서 임신을 했습니다. 그래, 임신했으니까 살 쪄도 괜찮잖아요. 시커먼 먹었죠. 그리고 출산했는데 아기 몸무게밖에 안 빠진 거예요. 3kg. 사실 부부는 1년 전 100일 동안 탄수화물을 절대 먹지 않는 다이어트에 도전하면서 그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했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26일 차 간단히 아침을 준비해 볼 거예요. 오늘 아침은 계란. 오늘은 차식. 부일차. 세상에 쉬운 다이어트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도 살이 쭉쭉 빠져서 신이 났었대요. 그땐 운동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른다네요. 정말 치열하게 100일을 보냈죠. 오늘은 100일! 수고하셨습니다. 과연 얼마나 날씬해진 걸까요? 77.4! 77.4 맞지? 근데 불과 얼마 만에 다시 이렇게 찌신 거예요? 100일? 100일도 안 됐지. 식습관이 확 무너지면서 바로 이제 올라오기 네. 시작했습니다. 당시 무려 20kg을 감량했던 아내 윤정 씨. 그런데 달콤한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사실 다이어트에 도전했던 사람 중 65%는 요요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어렵게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왜 요요에 무너져야 했는지 윤정 씨 부부의 일상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이곳은 두 사람의 일터인데요. 출근. 돼지 머리띠가 참 귀엽죠? 여기가 돼지고기 전문점이다 보니까 돼지 머리띠 쓴 거예요. 아침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고 출근했지만 밥을 먹는 것보다 가게 정리가 더 우선이랍니다. 어제 손님이 늦게까지 계셔가지고 집이 가깝다 보니까 아침에 퇴근해서 지금 열심히 상 치우고 있는 중이에요. 손님이 오기 전에 가게를 치워야 하니 마음이 바쁠 수밖에요. 열심히 일하다 보면 물론 허기가 질 때도 있죠. 그럴 땐 숨겨둔 보물을 찾으러 간다는 윤정 씨. 카운터 좌석인데요. 서랍 아래에 요깃거리를 숨겨뒀답니다. 장사가 바쁠 땐 끼니를 제대로 챙기기가 어려워 배가 고프면 이렇게 오며 가며 하나씩 꺼내 먹는다네요. 남편도 출출한 것 같죠?
맛있다.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하면 북적이는 손님들로 눈코 뗄 새 없이 바쁘답니다. 고기를 썰고 다듬는 건 손재주 좋은 남편 재형 씨가 담당. 서빙까지 전천후의 일꾼이라네요. 손님들을 응대하는 건 상냥한 윤정 씨가 맡고 있죠. 이렇게 하루 대부분을 가게에서 보내고 있는데요. 아, 힘들어. 얼마 전부터 종종 체력적인 한계를 느끼게 됐답니다. 요즘 살이 찌다 보니까 조금만 움직여도 자꾸 피곤하고 숨이 차요. 오늘 출근해서 먹은 거라곤 빵 하나와 커피 한 잔이 전부. 저녁 먹을 시간도 이미 한참 지났습니다. 좁은 가게 안을 종횡무진 누비는 사이 오늘 장사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드디어 자유시간입니다. 가게 문을 닫고 나서야 한숨 돌리고 밥을 먹을 시간이 생긴 셈인데요. 좋아하는 메뉴 나왔습니다. 와, 위에 불판 뜨거우시니까 보시면 돼요. 네. 그런데 사람은 둘인데 메뉴는 세 개나 주문했네요. 보시면 다 달라요. 요거는 튀긴 거, 요건 구운 거, 요거는 매콤한 거. 솔직히 아내가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자주 먹으러 다녀요. 맛있게 먹다 보면 종일 장사하면서 쌓인 피곤과 스트레스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답니다. 내친 김에 시원한 생맥주 한 잔도 곁들이는데요. 바로 이런 거? 술하고 야식? 예, 그게 가장 큰 요인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걱정은 되는데 어쨌든 식사도 불규칙적이고 먹고 살려면 뭐 어쩔 수 없죠. 네. 식사 시간이 불규칙하다 보니 이렇게 늦은 시간에 폭식할 때가 많다네요. 자영업자가 그렇잖아요. 퇴근하고 10시, 11시 되면 배고프잖아요. 손잡고 여보 집에 가자 하고 집에 가야 되는데 치킨집으로 치킨집으로 가 있어요. 네, 그겁니다. 맥주를 먹고 있어. 네. 윤정 씨와 남편의 식습관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두 사람의 건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양한 검사를 통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불규칙한 식사와 폭식이 가장 큰 문제였는데요. 두 분 다 제가 이제 피검사 결과 설명을 드릴 건데 우리가 이제 대사증후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단순한 비만이 아니라 대사증후군. 그 첫 번째 기준 중에 복부 비만에 두 분 다 해당이 되세요. 그래서 체중 관리하지 않으시면 좀 나중에 당뇨병으로 가고 심뇌혈관 질환인 뇌졸중, 심근경색 위험성이 아주 크시다. 아내는 고도비만 상태였는데요. 렙틴 호르몬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남편 재영 씨는 중성지방 수치가 심각하다는 진단. 두 사람 모두 체중 감량이 절실하답니다. 렙틴은 지방 조직에서 분비하는 체지방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돕는 호르몬인데요. 렙틴의 분비가 줄면 식욕이 상승해서 과식을 하게 되는데 반면 정상 이상으로 너무 과다할 경우에는 오히려 저항 반응이 일어나서 뇌에서 먹지 말라는 신호를 내려도 반응하지 못하고 계속 먹게 되거든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렙틴 호르몬이 작용하면서 식욕을 조절하는데 비만이거나 정제탄수화물을 자주 섭취하는 경우 뇌가 계속되는 신호에 둔해져 식욕 조절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